찬미 예수님, 오늘은 8월 1일 평화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제는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대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싸우기도 하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한다는 것이 짜증으로 불평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왜 평화를 원하면서 싸우고 짜증내고 화내고 불평하는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화롭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평화롭지 않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가 잘 되면 굳이 싸우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을 것입니다. 밭이라는 세상, 밭이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여기에 좋은 씨를 뿌린 이는 하늘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입니다.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는 어둠, 악한 세력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깨어 식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소통이 잘 되면 굳이 힘 빠질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힘을 합쳐 좋은 성과를 냅니다. 혈관이 막히면 몸이 아프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말을 건네는데 무시하고 생각대로만 한다면 신호를 건네고 건네다가 스스로 자신을 파괴시키기 시작합니다. 면역이 떨어졌다고 피부에 이상을 보이기도 하고 갑자기 걷지 못하는 현상도 일어납니다. 이같이 마음과 생각과 몸도 소통이 잘 되어야 건강히 살 수 있고 너와 나의 관계도 소통이 잘 되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함께 살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오고 고통은 여러 가지 양상으로 드러나지만 결국 소통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니 성장통을 잘 견뎌내는 하늘나라의 자녀로 살아갑시다. 자칫 삐끗해서 악한 자녀들의 그룹에 속하여 있다 하더라도 빨리 알아차리고 빠져나오는 용기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안녕.